여보, 아, 왜 그래? 배 아파? 당신 뭐 해? 동시가 산에 갈 때마다 약초를 잔뜩 해오잖아. 어제 집에 가서 직접 말린 것좀 얻어왔지. 그거 뭔지는 알고 마시는 거야? 뭐라더라? 아니 그게 어디에 좋은 건데? 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대. 아주 만병통치약이구만. 이 끓여갖고 이게 확 우러나야 돼. 참 몸에 좋은 것도 몰라.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종이 끼고 다니면서 먹어? 이것도 동식이가 만들어 갖다 준 거야. 또 동식 씨야? 응. 여기에 몸에 딴딱 다 들어있어. 당신도 좀 먹어봐. 아, 나 됐어. 당신 많이 잡수세요. 아유, 이거. 봉오비. 여보, 저거 좀 봐. 재밌지? 여보, 여보, 아, 왜 그래? 배 아파? 그냥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, 내가. 어떻게 해? 진짜, 오랜 기간 이름 모를 약초를 달인 물과 친구가 직접 만든 환을 즐겨 먹었다는 남성. 아내의 제보에 의하면 남편은 이 모든 것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맹신할 정도였다는데요. 갑작스러운 복통. 과연 어떤 시그널일까요? 이름 모를 약초나 허가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 섭취 후 복통과 빈혈, 구토 등이 있다면 납 중독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. 납 중독은 중금속인 납이 들어있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체에 납이 축적되어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납의 체내 흡수는 소화기를 통한 섭취와 호흡기를 통한 흡입으로 이루어지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흔히 납 중독은 특수한 직업군에서만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. 납은 식품이나 음료, 토양, 자동차 배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모든 사람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토양은 직접적으로 납에 노출되어 있는데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 약초를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납 중독을 초래하게 됩니다. 급성기 납 노출의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소화기 증상으로 복통이나 복부 불편감, 변비 등이 있습니다. 만성적으로는 혼수, 발작 등의 뇌 증상이 있으며 심한 경우 영구적인 지능 장애,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. 그 외에 근육이 마비되는 말초신경 장애, 빈혈과 같은 조혈기계 이상 등이 있습니다. 납 중독이 의심된다면 체내의 납 농도를 검사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먹었던 것들이 납 중독에 이르게 한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. 반면 철분과 칼슘은 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반드시 허가받은 건강식품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